자, 정말 여러분, 저만 그런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사람이 산다는 게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, 여러분. 그야말로 참 먹고 산다는 게 뭔지. 자, 바람결은 저 위에 진짜 높은 산에는 약간 노리끼리하게 또 오미자가 원래는 아주 빨갛게 익었네. 자, 골짜기 동네이긴 하지만은 뭐 저 시끄럽습니다, 여러분. 마을 회관 짓느라고 저 밑에는 뚝딱뚝딱 거리고 저 위엔 또 간벌 하느라고 또 이렇게 날리고. 자, 아침에 파도 이렇게 몇 개 심어 놓고 어이구, 낙엽이 벌써 우수수수 막 떨어지네. 낙엽이 막 떨어져. 자, 오늘도 어김없이 한 그릇 챙겨 먹고 일을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. 아, 충전 다 됐네. 충전 다 됐어. 뭘 끓여야지. 오늘은 어제 그 통리장에서 사온 가지볶음 떡국 약간 끓이고 자, 옛날부터 볶은 까지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어제 그 통리장에서 제가 그 아는 누님한테 어제 사 왔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먹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깨서 이렇게 볶아 주신 게 참 맛있어요. 뭐 특별히 뭐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장 넣고 이렇게 볶는데도. 야, 근데 저도 이제. 아, 안 추워, 어머니. 맛있나? 맛있네.
그냥 단순하게 간장만 넣고 볶아주신데도 참 맛있어요 아주. 배워 먹어봐 맛있어. 무슨 두부 떡국이에요? 가지 볶음 된 떡국이고. 아, 맛있다. 언제 와? 10일에 올 거예요. 아니 좀 두 비벼 먹어야겠다. 맛있다. 먹을 거임? 아까 조금 먹긴 먹었는데 조금 먹어볼까요? 떡국이 맛있어 보이는데. 떡국보다도 이거 비벼 먹어봐. 여기다 진짜 가지, 맛있어. 가지 볶음이요? 아 근데 제가 가지랑 거리가 좀 먼데. 그럼 먹어봐야죠. 맛있네. 그리고 나 밥을 좀 조져봐. 맛있어요. 자, 시청자님들, 노모께서 볶아주신 이 가지 볶음이 워낙 맛있어서 넌 이쪽에서 여기서 먹으면 될 거야. 네. 볶음 맛있네. 시켜 먹어야지 또. 자, 오후 4시까지 또 그냥 해야 되잖아. 이 가지도 이게 먹어보면 나는 그전에 할머니 가지 볶아주시면 그 그냥 붓기면 다 먹어버리잖아. 가지를 좀 먹어볼까요? 어. 아 이걸 한 숟가락은 먹어봐. 숟가락 가져와서. 장은 안 타세요? 아니 찝찝해 이 자체가. 선입관은 음식에 대한 선입관을 좀 버려야 돼. 맛있지? 가지가 이렇게 맛있었나? 여기 장 한 번만 풀어주세요. 장? 네. 이거? 네. 이 숟가락? 네. 이만하면 되겠나? 네, 될 것 같아요. 맛있다. 야, 할머니가 대충 하시는 것 같아도 안 그렇다니까. 아니, 가지가 저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. 야, 어제 홍리 오일장에 오시는 그 내가 누님 하는 사람이 있어. 네. 그분이 있어서 그냥 가지 세 개 있던 거 내가 다 사왔어. 아. 아. 가지가. 음식은 나도 그런 게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손이꼴 버려야 돼. 근데 최근에는 가지 볶아서 잘 안 드셨었잖아요. 아니야.
눈에도 볶아가지고 밥집에 먹을게. 아. 야, 할머니가 간장만 넣고 볶는데도 맛있어. 얻어 먹었으니 설거지는 제가 하죠. 야, 오늘 비행기는 아니잖아. 내일 아침 7시. 그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. 네. 날이다. 후쿠오카로 갑니다. 후쿠오카? 네, 남부. 무시마 둘이서는 뭔지. 아, 맛있네. 가지가 별미네. 너 일본 사람들이 가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? 가지를요? 처음 들어봐요. 소금 요리야. 아. 어우, 이틀 전까지만 진짜 죽을 뻔했어. 음식 잘못 먹었다가. 이제 상온에 30분도 냅두면 안 되겠더라고. 근데 할머니하고 나는 좀 위장이 약한데 너 좀 약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. 우리는 되게 살아오면서 아주 어렸을 때 말고 배 아픈 적이 없었어. 식중독 걸리신 적이 없었어요? 한번 있었나? 기억이 없다. 아직 아직 뽑아 놓으면 짭짤이 한 게 맛있다니까요. 아, 그러게요. 계속 손이 가네. 그러니까. 근데 좀 짜다 솔직히. 근데 딱 비벼 드시기엔 좋은 간 아니에요? 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간을 못 봐 이제. 네. 그렇게 요리 잘하던 그 여자분들이 연세가 많이 떨어지면 요리를 못 한다잖아. 간을 못 보니까. 네. 간을 못 맞춰. 미적 감각이 떨어지는 거야. 허허. 맛있게 먹었다. 배불러. 몇 분 찍었나? 15분. 됐다. 자, 시청자 얼굴도 비춰줘 봐. 자, 시청자님들. 오늘 아침에 노모께서 그 어제 통리시장에서 사온 가지를 볶아주셨는데, 아, 진짜 맛있습니다, 여러분. 단순하게 간장만 넣고 이렇게 저 콩기름에 볶아주시는데도 옛날부터 그 제가 먹어온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
정말 맛있어요. 이제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운동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구독자가 곧 22만 다 돼갑니다. 여러분 구독자가 그 많다고 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기분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. 여러분들의 덕택에 22만 또 앞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